6월 4일 신규 맵의 업데이트와 협곡의 미래에 대한 라이엇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느덧 롤이 출시된 지도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에 외국의 한 기자가 협곡에 대한 미래를 라이엇의 총괄 프로듀서인 라이엇 브라이트 문에게 직접 물어봤고 여러가지 답변을 받았다는데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흠! 끌어담은 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일하게 큰 변경점이 없는 게 바로 협곡의 전장입니다. 그래픽이라든지 드래곤으로 인한 협곡 지형의 변화, 그리고 탑과 볼라인의 지형의 변화 같이 소소한 변화는 존재했지만 챔피언이 리메이크 되는 것처럼 메인 맵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전장은 출시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신의 한 기자가 라이엇 총괄 프로듀서한테 직접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기는 2023 시즌 MSI가 진행되던 최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의 오랜 경쟁작이자 롤이라는 게임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 도타2는 게임 역사에도 크게 남을 굉장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하는 그간 존재했던 정글과 몹에 대한 막대한 변화와 함께 플레이 가능한 영역을 40% 더 크게 만드는 지도의 재작업, 아예 새롭게 추가된 영웅의 유형, 아이템의 변경, 중립 크립, 매치 메이킹, 인터페이스, 밸런스 변경의 개편 등 게임이 새롭게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에 리그 오브 레전드 역시 이렇게 비슷한 맵의 변경을 포함한 게임의 모든 것이 변경될 만한 역대급 업데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냐고 외신 기자는 물었습니다. 라이엇 총괄 프로듀서가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 진들은 최근 이루어진 도타2의 업데이트에 역시 주목을 하였습니다. 물론 추후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라고 100%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목표는 경험의 현대화,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또한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이벤트 요소들을 더욱 추가할 예정인데 새로운 게임의 모드, 빠른 게임 실행 모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라고 1차적으로 언급을 하였고, 연이어서 도타2 같은 게임이 어떤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며 플레이어들이 흥미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입니다라고 언급을 하며 역시 게임을 바꾸는 다음 단계인 지도의 업데이트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기 게임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조금씩 떨어지는 인기, 점점 고인물화되는 게임의 현상, 신규 유저의 감소, 최근 LCS 리그 시청자의 대폭 감소, 북미에서의 롤 인기 감소 등 여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 그래도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예전보다 여러 변화들을 더욱 자주 실행하고 있죠. 1년에 랭크 2번, 정글의 대개편, 자주 진행되는 아이템 대격변, 여러 모드의 고려, 밸런스의 변경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라이엇 개발진이 언급한 것처럼 다음 단계의 대규모 패치는 맵의 변경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맵이 변경되어야 한다, 아니면 신규 전장이 출시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어느 의견에 속하십니까?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